오늘은 병맛 더빙. 잘 나오나요? 카메라를 DSLR로 바꿔갖고 살도 너무 찌고 다른 채널 20대 예쁜 언니랑 비교될까봐 너무 걱정인데, 제가 봄 웜톤이라 무채색 겨울옷 입기 싫어서 찍어봤거든요. 무거운 몸으로 수없이 옷을 갈아입어봤으니까 칙칙한 옷에 미모가 죽는 분들은 끝까지 저랑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봄 웜톤 교수님 파숑입니다. 봄 웜톤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 겨울입니다. 노란과 연두가 잘 어울리지만 그 위에 검정 아우터를 입으면 대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우터는 검정, 회색, 무채색으로 칙칙한 옷만 보인다고요. 그나마 골라봤자 카멜 아우터가 다야. 그래서 인스타 보니까 외쿡 언니들은 흰색 패딩을 많이 입더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거다 싶었죠. 이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지개떡 같은 머플러 색도 동동 뜨지 않고 찰떡템이 돼버렸네. 아, 역시 유튜브에 설명하는 명품 아우터 다 소용없어. 괜히 300만원 넘는 막스마라병에 걸릴 뻔했잖아요. 원래 흰 패딩은 금발 언니보다 우리가 더 잘 어울려. 그리고 청바지 컬러가 중요해요. 짙은 색이면 다 소용없어. 맑은 이런 청색이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 약간 미색 아이보리를 제가 화이트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푸른 기도는 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색이요. 쌀색. 이거 롱은 입지 마요. 이렇게 과해. 숏패딩이 예뻐. 근데 숏패딩은 1월 한파에 어떻게 입어. 너무 춥단 말이야. 20대까지는 스타일을 위해서 숏패딩 뭐 그래 입을 수 있지. 뭐 하이힐 신고 클럽에 놀러 갔는데. 근데 나는 나를 더 사랑하는 나이니까 따숩게 입고 다니자. 엉덩이만 덮어도 훨씬 따뜻해요. 맞아요, 따뜻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코시국. 스트레이트 바지가 스키니로 변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베기핏이 있으니까. 이 바지 잘산템으로 지난 영상에 뽑았는데 다들 보셨죠? 안 보셨으면 영상 끝나고 보고 오세요. 완전 인생템만 뽑아서 제 1년 쇼핑 노하우를 7분으로 압축해놨으니까요. 과소비 안 하고 SPA 브랜드 좋아하는 알뜰한 우리는 이런 뽀글이로 멋내고요. 남들은 카키색 입을 때 우리는 이런 컬러 입죠. 자라가 연두색을 잘 뽑아. 오. 이쁜 척? 이쁜 척. 여러분, 쟤는 날씬하니까 하면서 보는 분 없죠? 저는 모델이 아닙니다. 하체 비만이라 니트 바지 맞는 거 사러 얼마나 돌아다녔는데요. 입어보면 울퉁불퉁해서 민망해서 피팅룸 못 나갔고요. H&M 40사이즈 바지 맨 밑에 깔린 것부터 입어봐요. 그리고 니트 바지 유행 지나간 거 압니다. 네, 저도 3년 전에 샀어요. 근데 편해서 이렇게 입어요. 누가 무스탕을 하늘색을 사? 저요. 봄 웜톤이 삽니다. 저도 20년 동안 비싼 건 블랙으로 사라는 말 듣고 컸어요. 유튜브에 하늘색 무스탕 쳐봐요.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만듭니다. 저 정신승리한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저 잘 살고 있어요. 딸기우유색 트렌치 샀다가 버린 적은 있지만요. 밝은 컬러인데도 크게 더러워지지도 않았죠? 또 사람들이 사지 말라는 쨍한 컬러의 아우터도 사고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시카 아우터. 어제 제가 한남동에 도넛을 사러 갔는데 길가에 있는 사람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 블랙을 입은 거 있죠? 어떻게 90%도 아니고 다 그렇게 블랙으로 통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컬러가 많이 들어가도 요 정도 두 줄 들어간 건 쨍해도 포인트로 됩니다. 코트에 있는 하늘색이랑 브라운을 연하게 이너로 묻히게 표현한 거 보이시죠? 아, 이 센스 어떡해. 나 옷 입는 거 너무 재밌어. 이거 내 취미야, 내 즐거움. 아, 오늘 병맛이라 너무 오버했네요. 브라운과 하늘색으로 입는 이너 요렇게도 해봤어요. 채식 부츠는 컬러풀한 거 상관없어요. 그냥 블랙으로. 그니까 내가 돋보이는 옷을 고르려고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얼굴에 가까운 비니나 머플러는 내 피부톤이 돋보이는 색깔로 엄청 신경을 쓰고, 얼굴에서 먼 가방이나 신발은 뭐 별 상관없지. 전체 룩과 조화하면 된다면. 이번 옷은 새 옷이에요. 이거 찍으려고 콘텐츠를 위해서 긁었어요. 유튜브 찍으려고 트렌드 조사한다고 H&M 갔다가 반해버렸어. 지하철 타고 갔는데 이 부피 큰 옷을 들고 와버렸어. 퇴근 시간에 나도 웬 민폐야?
이 컬러 화이트가 아니에요. 웜톤 못생겨 보이는 회색이야. 근데 나한테 어울려. 왜? 페일 그레이거든요. 오묘한 컬러. 채도 명도 몰라도 돼요.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만 알면 되거든요. 이거 더티 화이트인데 누런 색이 아니라 어디서 그을음이 약간 묻은 색. 맞아, 그게 정확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쿨한 옷이랑 입어도 어울리는 거죠. 저 이 색깔 부츠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이라고 무조건 피하지 말고 미묘한 색 차이로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봐요. 아, 내 눈엔 보이는데 카메라에 당최 담을 수가 없네. 여러분은 지금 회색을 갈망하는 웜톤의 눈물겨운 여정을 보고 계십니다. 회색 시크하죠. 그래서 망해도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얀 회색까지 오게 됐는데요. 혹시 쿨톤 보고 계신가요? 부러워요. 회색 후드티 어울릴 거 아니야. 봄 웜톤은 요런 거 피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그을은 회색이 종착역이라면 이건 잠깐 경유한 회색. 스트릿 패션 보면 왜 죄다 까만색이야? 이렇게 입고 싶었는데 제가 또 까만 상의 안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바꿔봤어요. 자, 지금부터 봄 웜톤이 블랙 입는 법. 얼굴 가까이는 밝게 입어라.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도 겨울에 화사하게 입으실 수 있겠죠? 갖고 있는 칙칙한 옷 버리지 말고 상의나 비니, 머플러 색만 화사하면 된다고요. 올해는 특히 겨울에도 비비드한 파스텔 컬러가 유행이니까 기회예요. 그럼 저는 화사하게 인사하고 가볼게요.